빠삐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리뷰를 찍으려고 여기 진주 어디에 네, 호수 같은데 찾아와서 이렇게 리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타보는 브랜드입니다. 어디? 트라이엄프. 제가 뭐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이고 야야 그런 거 차라 난 안 볼란다 야야. 제가 갖고 싶은 차는 스럭스턴이라는 모델입니다. 트라이엄프의 모던 클래식 계열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눈이 새롭게 뜨여서 스크램블러 타입 이런 것들, 트래커 참 눈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정말 몰랐어요. 트라이엄프에 이런 모델이 있는 줄. 죄송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 XE 모델입니다. XC하고 XE 두 가지가 있어요. XE는 XC보다 한 200만원 정도 비싸요. 비싼데 그 둘의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겉으로 봤을 때 참 큰 차이가 없어. XE랑 XC랑. 근데 가격표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뒤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XE 모델이 프론트 서스펜션이 보다 더 대구경에 용량이 큰 서스펜션,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로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긴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XC 모델에 비해서는요. 그 때문에 지상고 올라가고 시트고가 올라가서 차가 많이 높다. 그리고 듀얼바이크라서 아까 움직임으로는 XC와 XE 모델은 시트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에서도 차이가 나요. 스윙암이 달라서. 최종적으로는 프론트 레이크 각도, 요크 각도가 달라요. 그 각도가 다른 이유는 서스펜션 세팅에 의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차대 변경보다는 서스펜션이 앞에가 좀 더, 그러니까 지상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 요크의 각도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지 않은 모델이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의 XE 모델과 XC 모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같지만 지오메트리가 완전히 달라요. 기회가 된다면 XC 모델도 한번 시승해서 그 차이를 느껴보고 싶은데, 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바이크타운 팀의 회원분 중 한 분의 차량입니다. 솔직히 바이크 한 대만 소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4기통에 배기음도 좋아야 되고 최고 출력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바이크를 두 대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없습니다. 왜? 4기통도 들고 있고 2기통 1000cc도 들고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색다른,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좀 특이한, 흔하지 않은 그런 차량들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주분은 차량 요거 하나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바이크는 요 한 대밖에 없으신데, 굉장히 좀 바이크를 보시는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바이크답게 뭐 스마트키 기본이고요. 그리고 컬러 계기판에다가 뭐 퀵시프터 정도가 없다 싶은데, 조금 금방 발견했는데, 개인적으로 요 버튼류가 몇 가지 버튼이, 이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면 리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
모드 버튼도 그렇고 딱딱 눌리면 봐 눌려 있잖아. 이게 이 차량의 고질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크루즈는 안 써봤지만 그리고 비상등 스마트 키가 달려 있다 보니까 주유구 캡 뚜껑 정도 그 다음에 핸들락 정도만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녀석의 열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잭나이프 키 형태죠. CBR 트리플R도 이런 형태입니다. 시동은 스마트키로 걸지만 연료탱크를 연다던가 뭐 그런 특히 시트 아래쪽을 열어야 되는 경우 열쇠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잭나이프 형태로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키는 투박합니다. 뭐 근데 트리플R도 그렇게 막 세련되고 그렇진 않았어요. 브렘보 마스터 실린더에다가 브렘보 클러치까지 풀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정 상태인지 튜닝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왠지 괜찮더라 싶었더니만 메쉬 호스가 들어가 있다. 역시 돈을 안 아끼는구만. 아주 좋아. 순정인 것 같습니다. 메쉬 호스까지 아주 좋습니다. 요 녀석은 요 녀석의 엔진은 병렬 2기통 27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는 크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MT07의 그 V트윈 병렬 2기통의 그 방식, 그리고 GSX8S의 그 방식과 가깝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8S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 녀석은 배기량이 1200cc다. 그 녀석은 800cc 급이고요. 뭐 그래서 뭐 완벽하게 비교할 만한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 녀석은 DOHC 방식이 아닌 SO 방식이고요. 전형적인 중저속 용역 터크, 이제 중저속 용역에서의 토크를 쪽쪽 빨아먹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녀석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보면은 듀얼 바이크처럼 생겼잖아요. 깍두기 타이어, 프론트 21인치 휠에 길다란 스트로크의 서스펜션, 지상구가 굉장히 높고 껑충합니다. 실제로 제가 탑승해보면은 야 이거 다리가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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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파워, 풀파워 까치발입니다. 봐, 뒤꿈치가 붕붕 뜬다. 그래서 일반 로드 주행을 했을 때 과연 이 녀석이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야 이거 되겠나 싶었어. V스톰 타보니까 답이 나오거든. 타고 돌리면 막 꿀렁꿀렁꿀렁 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걸 그냥 어거지로 잡아서 타고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와 얘는 아니더라고. 심지어 피기백 타입의 듀얼 서스펜션, 이거 VF하고 뭐 슈퍼커브 이런 식으로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에 모든 클래식한 바이크 종류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의 서스펜션입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대신에 서스펜션의 그런 이제 높은 포텐셜, 높은 성능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링크 방식에 비해서는 말이죠.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타보니까 아니야. 작살나. 꿀렁꿀렁거리고 막 코너에서 불안하진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 근데 한켠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야 이거 로드에서 이래 잘 나가면은 오프로드에선 절절 맨다던데 라는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오프로드를 안 돌려봐 가지고 저는 이 아까운 거를 가지고 오프로드 타기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차주분은 오프로드 타신답니다. 90마력이 채 안 되는 성능에 뭐 레브리밋은 7000rpm이 답니다. 8000까지 못 돌려요. 그런 녀석이 중저속 영역에서의 힘을 쭉쭉 뽑아냈어요. 중저속 영역에서의 그 뭐 칼 거 없다 출발하면 바로 토크 나옵니다. 2000rpm부터 쭉쭉 뻗어요. 피크 파워가 이만큼이라면 그 피크 파워에서 이만큼만 나머지 잘라내고 이만큼에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RPM은 높게 쓰지는 못할 망정 막상 돌려보면은 중저속 영역에서의 토크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가상세계에 있을 법한 최고 출력 200마력 이상을 상회하는 4기통 레플리카 그 출력을 시내에서 쓸락 하면 과연 일상생활에서 쓸락 하면 과연 얼마나 공가야 그 출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얘는 아니에요.
담배 사러 편의점 갈 때도 그 출력을 다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다른 트라이엄프의 다른 차량들도 맛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단점이라면은 뭐 국내에 그렇게 인지도가 많이 잡혀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죠. 많이 팔리지 않는 브랜드들은 솔직히 찬밥 신세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상품성과 그리고 내구성. 아, 트라이엄프. 이게 카더라의 좀 뭐랄까 선입견이 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막상 직접 타보고 겪어보면은 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뜻깊고 괜찮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답게 뭐 전자 관련해서 뭐 특히나 출력 대비 뭐 브레이크 성능 부족함 없고 서스펜션 괜찮았고 겉과 겉보기와는 다르게 온로드에 굉장히 강한 녀석이다. 타이어 깍두기 타이어 이런 거 꼽혀 있는데도 잘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파워 모드 선택 가능하고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 녀석은 XE와 XC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요 녀석은 차이라고 할까요? 그건 가격표와 서스펜션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스펜션에 의한 지오메트리 차이가 너무 커요. 차량 재원에서조차도 최저 지상고 시트고 또한 XE 모델이 XC보다 훨씬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운동성을 보인다. 이런 듀얼류 바이크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서스펜션 스트로크와 폭신폭신한 서스펜션의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생략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 녀석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갔냐? 맞다가 이거 갔냐라고 말씀드린 게 듀얼바이크 치고는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하드했어요. 요건 차주분께서 따로 설정을 만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정상태, 출고상태에서는 약간 좀 이거보다 더 물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이 꽤나 단단했어요. 그리고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잔진동하고 요런 충격들을 잘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회전에서부터 뭐 마치 출발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온다. 그게 7000rpm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M 스케일은 7000rpm까지 밖에 되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작은 녀석이지만 12000, 14000까지 돌려내는 그 엔진에서 반 틈을 쪼개서 제한을 해놓은 만큼 그 출력과 토크가 압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전부 다 쓰지 마치 디젤차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랄까요? 풀스케일이 아닌 하프스케일 정도가 되겠지만 일반 R차랑 비교했을 때는 R차 대비 고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중저속 영역에서 초반부터 토크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또한 굉장히 로드 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로드 바이크처럼 굉장히 지상고도 높고 폭신폭신할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날카롭고 내가 원하는 라인대로 쭉쭉 잘 따라와주는 녀석입니다. V스트롬을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멀티바이크인 V스트롬을 비교를 했을 때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바이크가 요잉, 피칭 다 옵니다. 그거를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잡아가면서 타는 그런 맛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잡아 탔었어야 됐는데 요 녀석은 그런 거 없이 거의 뭐 알차 타듯이 쑤셔 넣으면 다 말아지는 그런 신기한 녀석입니다. 다만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제대로 된 스포츠 주행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일상 주행에서 여러 부분을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0마력이 넘는 리터급 클래스 바이크들 있죠. 그런 녀석들은 그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rpm 가까이 돌려주면서 타야 되는데 공도에서 그만큼 돌려가면서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녀석은 뭐다? 스리바 신고 편의점 바로 앞에 가더라도 이 녀석의 출력을 전부 다 물씬 맛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행님들, 네, 지금까지 생애 첫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트라이엄프 바이크를 시승해 봤습니다. 솔직히 BMW의 R 엔진이 있듯이 트라이엄프는 이 병렬 2기통 트윈 엔진이 간판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미션 임파서블 때부터 해가지고 트라이엄프 이꼬르 3기통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트리플 시리즈는 제가 타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빠삐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